옵트런텍이라는 종목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 어떤 실적 동향을 어제 보게 되면은 일단 어제 매출액 700억대로 발표했고요. 지난 분기 한 400억대에서 갑자기 700억대로 확 뛰었습니다. 눈여겨볼 필요 있겠죠. 거기다가 영업이익 70억대, 순이익 38억대 이런 식으로 실적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는 분위기로 나오게 되면 상당히 실적에 대한 변화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.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작년에 1분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는 쪽에서 이 어떤 매출에 대한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일단 올해부터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아마 매출 자체가 뛴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작년에 한 1500억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던 매출액이 올해 2300억까지 뜁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일단 옵트론텍이 하는 대표적으로 잘하는 게 카메라 쪽이죠. 네. 카메라 쪽과 카메라와 연결된 이미지 센싱 모듈 쪽 이런 쪽까지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카메라 쪽은 대세죠. 어떻게 보면 뒤에는 카메라 세대 트리플 네. 카메라 뭐 쿼드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카메라의 탑재가 늘어나면서 나올 수 있는 실적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인데 지난 과거 몇 년 동안에 부진했던 실적보다는 그래도 올해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게 되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실적 동향들과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나오는 IT 부품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이제 직전 고점대를 돌파를 막 시도하다가 오늘 시장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하고 있네요.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직전 고점대 7,200원대 부근 정도를 돌파를 해서 안착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레벨업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이 회사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수급들을 보게 되면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더 빠르게 들어오면서 지난 5월 3일 날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주가가 오르면서 수급이 들어왔던 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박스권을 돌파를 뭐 하지 못한 상황인데 7,200원대만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다음 가격대 약 한 8,200원대 부분 정도까지는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6,600원대를 좀 짧게 잡겠습니다. 박스권 하단부 이탈하게 되면은 바로 위험관리하는 전략 쪽으로 대응한 쪽에 포커스를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.